걸그룹 CLC가 새 앨범 프리즘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3일 컴백 쇼케이스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는데요. 지난 앨범 도깨비 때와는 180도 다른 모습이라고 하죠. 자세한 이야기 CLC 장혜은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크리스탈 클리어. 안녕하세요. CLCN입니다. 네, 예은 씨 컴백 축하해요. 이번 새 앨범명이 프리즘이죠?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CLC 미니 6집 프리즘은요, 한 가지의 빛을 여러 가지 색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프리즘처럼, 어떠한 장르도 자유롭게 넘나들며 또 완벽하게 소화해내겠다는 저희 CLC만의 각오를 담은 앨범입니다. 네, 타이틀곡이 어디야죠? 네. 들어봤는데 도깨비 때와는 180도 다른 모습이더라고요. 네, 미니 6집 타이틀곡 제목은 어디야인데요. 다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미니 5집 도깨비 시절에는 카리스마 있고 또 걸크러쉬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었잖아요. 이번에는 180도 다른 모습을 예쁘게 보여드리려고 노력도 준비도 많이 했습니다. 어디야는 80년대 후반 시스팝으로 레트로한 사운드의 R&B 소울 장르의 곡인데요. 몽환적이고 대중적인 멜로디로 여러분들의 귀를 사로잡을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듣다 보면 SES 선배님이나 핑클 선배님이 떠오르실 수도 있는 그런 노래인데요. 의상과 안무에서도 이러한 매력을 충분히 살렸고요. CLC만의 독보적인 비주얼을 엿보실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네. 타이틀곡뿐만 아니라 앨범에 실린 다른 곡들도 궁금해요. 네, CLC의 미니 6집 프리즘에는요, 타이틀곡 어디야를 포함해 총 6곡이 실려 있는데요. 다양한 장르의 곡을 수록해놔서 되게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번 트랙은 타이틀곡 어디야고요. 2번 트랙은 배입니다. 연인들의 애칭인 베이비를 뜻하는 제목인데요. 그루비한 비트 위에 서정적이고 차분한 마림바 메인 리프가 인상적인 R&B 곡이에요. 주목할 만한 점은 저 예은이가 작사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배 외에도 즐겨와 잡아줄게 역시 제가 작사에 참여했으니 좀더귀 기울여서 들어주세요. 그럼 계속해서 수록곡 소개를 해드릴게요. 즐겨는 전작 도깨비처럼 CLC의 걸크러쉬한 매력을 엿볼 수 있는 파워풀한 댄스곡이고요. Call My Name은 트로피컬 장르의 곡으로 시원하면서도 가볍지만은 않은 사운드가 인상적인 노래입니다. 다섯 번째 트랙은 미니 6집의 커플링 곡 Summer Kiss인데요. 저희 CLC의 소녀소녀함이 잘 녹아든 곡이에요. 제목처럼 올여름에 잘 어울리는 노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곡은 잡아줄게인데요. 타이틀곡 어디야와는 또 다른 느낌의 발라드 곡이에요. CLC가 저희 팬인 채셔분들을 위해 노래한 곡이니까 많이 들어봐 주세요. 네, 다양한 곡들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예은 씨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곡과 그리고 추천해주고 싶은 곡 있으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이번 프리즘 앨범의 곡들은 모두 다 좋은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가장 신나는 즐겨라는 곡을 제일 좋아해요. 뭔가 내적 댄스를 유발하는 곡이기도 하고요. 즐겨라는 곡을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모든 노래가 다 좋으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깨비 앨범 작업 당시에는 현아 씨의 지원 사격으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어떤 분들의 응원이 있었나요? 이번 앨범 역시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으며 준비했었는데요. 특히 화제가 됐었던 건 같은 소속사 후배인 유선호 군의 응원입니다. 유선호 군은 프로듀스 101 시즌2에 출연해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저희 두 번째 티저 영상에 그 모습을 보여 역시나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CLC의 뮤직비디오를 보고 있는 티저 영상 속 유선호 군의 모습이 공개되고 나서 누나 팬들의 아리가 더해졌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영상 막바지에 실린 보고 싶어서 라는 자막이 누나 팬들을 더 심쿵하게 했다는 후문입니다. 또 오늘 소속사 후배인 라이관린이 소속된 워너원도 데뷔 쇼케이스를 하거든요. 항상 연습실에서 연습생일 때 봤는데 앞으로 음악 프로그램에서도 볼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신기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같이 활동 열심히 했으면 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워너원도 그렇고 올 8월에는 유독 많은 가수들이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많은 선후배님들이 컴백을 하셨거나 또는 할 예정이라고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앨범 준비하면서 소식도 많이 찾아보고 들어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하려고 노력했었어요. 완성도 있는 앨범을 만들려고 준비 많이 했고요. 한편으론 다양한 매력을 가진 선후배님들과 함께 무대에 설 수 있어서 더 설레기도 해요. 그만큼 음악 방송을 하는 게 재미있을 것 같아 기대도 됩니다. 또 어디 한국 속에 다양한 컨셉과 이미지를 담아냈거든요. CLC만의 차별화된 매력을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이번 앨범 활동 목표는 무엇인가요? 네, 쇼케이스 때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 CLC만의 매력을 인정받고 싶습니다. 항상 바라던 것처럼 1위도 하고 싶고요. 또 연말 시상식에서 CLC만의 무대도 선보이고 싶어요. 여러 방면으로 컨셉을 소화할 수 있다는 걸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크고요. 그동안 성장하는 모습을 주로 보여드렸다면 이번 앨범은 다음 앨범으로 발돋움하는 앨범이 되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통 컴백하면 팬들을 위한 공약 많이 하잖아요. 네. 네, 1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공약 네. 부탁드릴게요. 네, 만약에 또 하게 된다면요. 저희 도깨비 때 걸크러쉬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그리워하시는 팬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야도 사랑해 주시고 또 도깨비도 사랑해 주시는 팬분들을 위해 도깨비 때 메이크업과 헤어와 옷을 입고 어디야의 무대를 보여드리는 건 어떨까 하고 생각해봤습니다. 네, 한여름의 발라드로 색다른 도전장을 내민 CLC. 1위도 하고 공약도 지킬 수 있길 바라고요. 연말 시상식에서도 만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CLC 활동 응원할게요. 지금까지 CLC 장혜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